연차가 6, 7개월 이내 그만두면 여러분들이 번 돈의 일부를 싱가포르 정부에다 뱉어내야 돼요. 그게 15에서 20%입니다. 여러분들이 급여가 1,500불이다. 그럼 여러분들의 통장에 찍히는 돈이 1,500불이에요. 여러분들 돈에서 세금은 10원도 빼가지 않고요. 여러분들 의료보험 같은 거 10원도 빼가지 않고요. 고용보험 10원도 빼가지 않고요. 산재보험 10원도 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월급에서 공제되는 비용은 우리나라처럼 4대 보험, 국민연금 반도 10원도 빼가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여러분들의 세금을 다 내주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의료보험료도 다 100% 다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 돈에, 벌어들인 돈에 15% 20%를 페널티를 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들 여기 가기 위해서 비행기표 끊었죠? 집 구했죠? 가서 비용, 이거 가기 위해서 비용 냈죠? 근데 거기다가 6개월 이내 그만큼 페널티 내야 되죠? 또 이것까지 내야 되죠? 출혈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도 6개월을 버티셔야 돼요. 자, 그다음 3년짜리 계약서를 써줘요. 3년짜리 계약서를 써주는데, 자, 계약은 일단 계약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만두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두시면 돼요. 단, 6개월 이내 그만두면은 이런 불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6개월 이내 그만두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네.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1년에 비행표가 카테고리 A, 카테고리 C 한 세트씩 나옵니다. 일단은 얘네가 에메리트 항공 소속이기 때문에 항공권은 무조건 다 에메리트 항공사 비행표를 쓸 수가 있고요. 출발점은 무조건 싱가포르에 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비행기가 싱가포르에서 이 에메리트 항공 비행기가 가는 도시는 두바이, 멜번, 브리즈번. 그래서 호주 두 개 도시랑 두바이 위주입니다. 카테고리 A, C 어떤 게 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A, C 둘 중에 하나는 예약하면 무조건 타는 표예요. 예약하면 무조건 탑승하시는 표고요. 하나는 대기자 명단에다 올려주는 표입니다. 여러분들이 TSA는 최말단 사원이기 때문에 대기자 명단에 이름 올려놔도 탈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대요. 가장 높은 직급 순서대로 탑승을 합니다. 한 세트는 총 6장의 비행기표입니다. 6장의 왕복 비행기표예요. 이 6장 중에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왕복 2개고요. 자기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가 4개예요. 그래서 엄마가 싱가포르에 놀러오면 엄마랑 같이 이 비행기표를 갖고 뉴욕에 갈 수 있습니다. 대신 뉴욕에 가기 위해서는 두바이의 경유에서 가야 돼요. 얘네들이 말하는 이 한나의 왕복 항공권은 최종 목적지 기준입니다. 호주는 두 개 도시를 바로 직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뭐 뉴욕이 됐건 뭐 영국이 됐건 여기는 경유를 해서 갈 뿐이지 두바이 들렸다가 영국 갔다고 해서 두 장을 쓰는 게 아니라 한 장을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 혜택은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사람만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1년에 11일간의 공휴일이, 싱가포르는 11일 동안의 공휴일이 있어요. 공휴일에는 거의 바쁘기 때문에 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은 급여의 1.5배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공휴일에 나중에 아껴뒀다가 나중에 연차랑 붙여서 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연차는 3개월 이후부터 발생이 하고요. 연차는 1년차가 7개가 발생이 합니다. 그래서 11개, 플러스 7개, 그 다음에 병가가 있어요. 15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따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 11개랑 이 7개, 18개는 여러분들이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국 올 때 쓰거나 아니면 뭐 호주를 놀러 가기 위해서 아껴놨다 쓰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날에 대해서 당연히 급여가 나갈 거예요. 그리고 병가도 내가 3개월 일했냐, 4개월 일했냐, 5개월 일했냐, 몇 달 일했냐에 따라서 병가가 늘어나는데, 병가는 여러분들이 일하기 싫나 전화해서 나 아파 못 나가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금방에서 병가 잘 안 쓰잖아요. 자, 싱가포르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병가는 쓰시면 나중에 인사 고과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정말 힘들면 쓰시면 돼요. 지금 실제로 우리 애들 많이 쓰고 있는데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되죠. 근데 애들이 싱가포르 애들 가서 보시면은 진짜 동남아 애들 개념도 없고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나도 걔네들처럼 일하고 걔네랑 똑같은 삶을 사느냐, 나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서 걔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느냐,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나는 가서 그냥 1년만 일하다 오겠다? 그럼 솔직히 말해서 그냥 대충 하다 오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거기서 뭔가를 이뤄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좋은 결과를 당연히 낼 수도 없어요. 지금 이 도나타라는 회사에 한국 사람이 8명 있습니다. 이 8명, 남자 1명에 여자 7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현지에서 채용된 사람들이에요. 현지에 있는 무슨 교육기관을 통해서, 현지에 있는 학교를 통해서 다 채용된 사람들인데, 이 드나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민족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성실하고, 제일 일을 열심히 하고, 제일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하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람을 많이 뽑아가려고 결정을 해서 여기 온 거고, 지금 실질적으로 어저께 3명이 출국을 또 했고요, 추가로.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나가기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은 진짜 한 여러분 하나하나가 한국을 대표하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물론 그거는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하실 수가 있고요, 가서 더 좋은 성과를 이뤄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잠시만요. 아, 그리고 복장은 지금 입고 오신 복장처럼 하시고 생활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2주 동안 교육을 할 때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의상을 준비해서 출퇴근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일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한테 복장을 유니폼을 지급을 하는데, 유니폼을 미리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항공사를 위해서 일을 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천공항 예,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인천공항에 보시면은 그 각 항공사들 체크인 서비스를 하는 애들이 아시아나 공공국, 아시아나 카운터에서 있는 일하는 애들, 당연히 아시아나 옷을 입겠지만, 다른 카운터에서 일하면서도 아시아나 복장을 입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자, 대부분 사츠 복장이나 다나타 복장을 입습니다. 근데 몇 개 항공사들은 자기네 옷을 입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두 개의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게 될지, 한 개의 항공사를 일하게 될지는 가봐야 알아요. 두 개 항공사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유니폼을 두 개를 지급할 거고요. 한 개 항공사를 위해 일을 하면 한 개가 지급되는데, 그 이유는 어떤 항공사들은 맨날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세 개 하는,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 개 하는 데도 있고, 일주일에 두 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만약에 세 개 하는, 시험하는 데면 3일 일하고 4일 놀 수는 없으니까 또 하나 더 배치해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일단 드나타는 근무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한 주는 6일, 한 주는 2일이에요. 그리고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서 급여는 계속 바뀌는데, 일단 그냥 기본급, 그냥 일반 기본급은 1228불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세탁비가 여자분들은 60불, 남자분들은 50불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 어떤 근무 시간에 일을 하냐에 따라서 수당이 있는데, 그 수당은 평균적으로 200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또 여러분들 이제 오버타임 하게 되면은 오버타임 근무 수당이 붙게 되는데, 오버타임 근무 수당은 평균으로 200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버타임이 좀 많아가지고 오버타임이 일주일에 10시간만 해도 한 달에 400불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일주일에 10시간은 무조건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맥스를 잡기 위한 미니멈을 잡아서 이게 여러분들이 받게 될 급여인데, 여러분 이렇게 다 더해지면은 1688불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근무 스케줄은 2주 단위로 나오고요. 2주 동안 내가 몇 시부터 몇 시 일할지, 언제 어떻게 오버타임을 할지 쫙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계약서에는 여러분들이 오버타임을 하고 싶건 안 하고 싶건 회사에서 원하면 오버타임 무조건 해야 된다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버타임을 하고 싶지 않으면은, 일단 아까 전에 우리 같이 있는 그 대중을 그러는 직원들한테, 아, 나 너무 힘들어서 오버타임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오버타임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버타임을 안 하시게 되면 급여는 당연히 내려가니까 그거는 잘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이 돈으로 싱가포르에서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 받아도 1688불을 받을 거예요. 1688불에서 월세 400불 빼고, 식비 300불 빼고, 교통비 100불 빼고, 일단 그 기본 생활비 800불이에요. 800불이고, 그 다음, 그, 이, 기본 생활 800불. 그러니까 제하고 나면은 한 800불 남겠죠. 800불 남으면은 여러분들 80만원 받고 여가 즐기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뭐 맨날, 뭐, 맨날 양주 마시고, 맨날 수업 가고, 맨날 좋은 옷 사고, 그러면은 아마 800불도 모자랄 거예요. 자, 싱가포르의 일반적인 생활비는 한국보다 비쌀까요, 쌀까요? 네? 일반적인 생활비는 한국보다 쌉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랑 똑같은 물건들,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먹거나, 아니면 나이키 신발을 사거나, 뭐, 리바이스 청바지를 사거나, 우리나라랑 똑같은 물건은 싱가포르이 더 비쌉니다. 근데, 그건 싱가포르만 비싼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를 가도, 뭐, 물건을 사는 거는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비싸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똑같은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키에서 나온 똑같은 신발, 루이비통 똑같은 핸드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물건을 비교하면 무조건 싱가포르 비싸고, 중국도 비싸고, 태국도 비싸고, 말레이시아도 비싸고, 다 비쌉니다. 근데, 또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먹는 거는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좀더 싸겠죠. 근데 이제, 싱가포르는 저렴한 식사서부터 다양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끼 식사를 한 3, 4분이면은 그냥 한끼 때울 수 있는 정도의 식사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연인이 나가서 좀 괜찮은 식사를 먹겠다 그러면은 한끼 식사에 한 5만 원 정도 이상은 주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느낌, 그런 생활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부담으로 가는 게 아마 월세일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자, 월세 40만 원짜리면은 보증금이 얼마예요? 네? 자, 500에서 1000만원 할 거예요. 자, 전 세계에서 월세가, 보증금이 월세의 2배 이상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가셔도 월세는 기본적으로 월세가 40만원이면은 보증금도 4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는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 전세라는 개념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전세는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월세는 어차피 내야 될 돈이고, 그거는 여러분들 생활비 일부러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세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다고 해서 월세 되게 아까워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 이제, 뭐,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또 사치에 대해서 막 연구하시고 뭐 하시겠죠. 자, 구나타 사츠. 사츠는 기본급이 1200불입니다. 28배 차이 나요. 솔직히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치는 워낙 규모가 큰 집단이기 때문에 오버타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업체에서 뭐 사치는 새로 지은 터미널을 이용하고 드나타는 옛날 터미널을 이용한다는 그런 광고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인천공항에서 1터미널을 이용하고 나머지 항공사도 2터미널을 이용합니다. 이 터미널이 더 센 터미널이에요. 그래서 거기 대안하고 아니라 이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츠, 드나타 다 1터미널, 2터미널, 3터미널을 다 같이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4터미널을 짓고 있고 또 저가항공 터미널을 짓고 있는데 다 이용합니다. 또 하나 말하는 게 사츠, 우리가 지금 사츠 그 진행비용보다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중간에 누가 돈을 빼먹는다고 말하지만 월급 비교해보면 우리가 사츠보다 월급이 더 많이 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너스. 일단 기본적으로 보너스는 1년에 무조건 100%가 나가요. 여러분들 월급의 100%가 이거는 하늘이 죽도 없나도 무조건 나갑니다. 하지만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만기를 했을 때 10월 30일이라 월급이 나가면 100%가 더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3월달에 시작하면은 3개월치 빼고서 주는 거고요. 6개월 일하면 반절 주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서 또 보너스가 줄어지는데 지금까지 이 회사가 운영되면서 100% 미만으로 나가는 거예요. 100%는 무조건 나가고 100에서 150% 나가고 그래서 1년에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월급을 두 번 정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3년이 끝나고 나서 계약 끝나면은 한국에 갈 때 비니부를 얘네들이 40만 원까지 보장을 해줘요. 40만 원 추가되는 건 여러분들이 내시면 되는 거고, 40만 원까지 회사에서 여러분들 그 계약을 마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비용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년마다 급여 인상이 있습니다. 급여 인상도 거의 무조건 이걸 듣고, 진짜 여러분들의 업무 능력이 형편없지 않는 이상은 거의 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항상 직원이 부족해요. 지금 사치에서, 아니, 지금, 알라타에서 원래 이 PSA, 이 그라운드 서비스 쪽에서 필요한 인원이, 이 발권하는 업무 하는 인원이 몇 명이 정원일 것 같아요? 네? 몇 명? 네? 이 PSA, 이 발권 업무, PSA를 비롯해서 그 위에 PSO, 뭐, 듀티 매니저 다 해서, 드나타라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 몇 명일까요? 몇 명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인원일까요? 네? 50명? 근데 어떻게 여기서 15명 뽑았어? 어? 네? 100명? 440명이에요. 440명이 있어야 이 회사 굴러가. 제대로. 그러니까 정말 힘들지 않게. 근데 지금 현재 인원이 370명이에요. 70명이 빠져. 자, 우리 애들이 이제 다음 달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20명이 채워지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그 사이에 또 애들 그만둬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그만둬도 언제든지 다시 일자리를 금방 구하기 때문에 애들이 일하기 싫으면 안 해. 그냥 그만둬. 그냥 또 구하면 또 해. 자, 이 회사에서 얘네는 애지간하면 사람을 자르지 않습니다. 정말 뭔가 도둑질을 하거나 손님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상식적인 예약을 하지 않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람을 자르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너스도 다 나가고요. 웬만하면 뭐든 다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제일 걱정한 건 뭐냐면 이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한국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오염이 될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왜? 나만 열심히 하고 짧게 다른 애들 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좀만 열심히 한 걸로 금방 여러분들이 월등히 낫다는 걸 금방 주관이 나타날 겁니다. 거기다가 조금만 영어 공부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금방 빨리빨리 성장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전에 온 이사 담당자도 원래 말레이시아 사람인데 지금 이사 담당자가 됐어요. 싱가포르는 여러분들의 국적, 진짜 학력, 나이 정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얼마든지 거기서 성공하실 수가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가서 열심히 해주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다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싱가포르 가시면 정말 많이 힘들어요. 언어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밥해 주던 엄마도 없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도 없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생활해야 되고 솔직히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생활해 본 적 있는 사람 솔직히 거의 없잖아요. 온전히 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생활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혼자 여태까지 혼자 방을 사용했던 사람들 중에 싱가포르 가가지고 전에 본 적도 없는 사람이랑 같이 방을 방을 나눠서 써야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가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정말 하셔야 되고요. 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준비가 되신 분들만 꼭 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면접에 합격하셔도 본인이 정말 제 얘기를 듣고 자신이 없고 뭐 이 급여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고 뭐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저거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안 가시고 저를 안 괴롭히시는 게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정말 열심히 일하실 마음 있고 내가 거기 가서 내가 한번 이런 면접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말씀드리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빨라요. 한국 거의 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지상직 거의 다 아웃소싱이잖아요. 네?
사실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에서 인천공항에서 1년에 정직은 10명, 20명밖에 안 뽑아요. 자, 그 아웃소싱 직원들 다 계약직이잖아요. 1년 이내 있으면 재계약 안 되고. 그 미래가 솔직히 불투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네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안 좋은 얘기를 했나요? 저희 뒤에 선생님들도 지금 기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 준비하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많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대충 사는 것처럼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시간도 가서 또 사실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단단히 마음 먹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이제 질문 받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어요? 네? 생각이 없어서 10대? 나이는 제가 없습니다. 키는 153cm 이상이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떡하니까 152cm였어요. 나이는 정말 지금까지의 경력을 바탕으로는 볼 거예요. 네, 지금까지도 이쪽 일을 했는데 나이가 많다 그러면 크게 상관없는데 갑자기 나이가 뭐 32, 33, 만으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지원을 하면은 솔직히 안 뽑아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뽑아요. 얘네들은 그냥 그 사람 데려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3년 있다가 왜냐면 얘네가 지금 말단 사업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행히 승진하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승진도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사람 인생에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아, 저는 애들한테 맨날 물어봐요. 너 싱가포르 가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냐? 아니면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냐? 아니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가는 거냐? 아니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가는 거냐?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싱가포르의 최고의 장점은 가서 내가 일하고 싶은 거 계속 일하시는 게 최고의 장점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시는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영국 이런 기자가 없습니다. 가서 여러분들 일하고 싶다고 해서 계속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돌아와야 돼요. 싱가포르는 계속 하시면 돼요. 네, 하시다 보면 기자 바꿔가지고 나중에 영국까지 나옵니다. 싱가포르 항상 언제나 인력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가슴이 심하기 때문에 가서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 대체적으로 가신 분들은 한 번에 돌아오신 거예요. 왜냐면 일단 도착하고 시차가 한 시간밖에 안 나잖아요, 한국에서.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면 한국이랑 비슷해요, 분위기가. 이국적인 것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고 되게 그 다음에 이게 동서양의 이게 좀 다양하게 이게 짝꿍이 되다 보니까 되게 적응하기도 쉽고 쇼핑센터 가면 진짜 잘 돼 있어요. 쇼핑센터 가면 살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한테는 정말 많이 좋아해요. 남자분들은 싱가포르 가서도 역시나 남자들 한 번도 인기가 없을까? 어? 한 남자 어디 가도 인기가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안타깝지만 한 여자들은 어디 가도 인기가 많아. 네. 진짜 눈이 하나 없거나 코가 없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한 여자들은 어떻게 생겨도 다 인기가 많더라. 정말 싫어. 그러니까 또 가면은 또 중국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진짜 잘하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중국 남자들이 면허가 진짜 좋아요. 특히 돈 많은 애들이 좀 더 그래요. 네. 제가 아는 중국 여자는 중국 남자랑 데이트하면 자기 손으로 차 본 적이 여러 번 적이 없는데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서는 자기 손으로 차 문을 안 연 적이 없다고 그래요. 네. 그만큼 또 잘하고 또 걔네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되게 좋아하고요. 저희 형수도 저희 신형이 삼성을 다녀서 삼성에서 이제 싱가포르 주재원으로 가서 3년 해봤는데 저희 형수도 지금 작년 6월달 돌아가서부터 죽으려고 한국에 살기 싫어하는 여자들의 삶이 되게 편합니다. 그것도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없습니다. 다들 가고 있다가 한국에 가면 엄마 보고 좋아하는데 한국에 가서 한 일주일 있다 보면
아, 엄마 잔소리 이제 안 들었지. 엄마 엄마는 언제 나한테 잔소리를 하시는 건지.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네? 없어요? 네, 한 시간 반 동안 제 무서운 말 들어주신 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진짜 며칠 동안 이거 하면서 똑같은 말을 너무 많이 반복하고 계속 얘기하고 또 하고 잠도 못 자고 여러분도 어저께 이력서 늦게까지 들어와서 계속 수정하고 파고 하느라고 사실 너무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빼먹은 얘기도 많을 거고 했던 얘기 또 한 번도 많다고 할 텐데 인내심 있게 끝까지 나가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여기 학원이나 본처이나 뭐 여러분 각자 그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 직종들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들아 아까 사진 늦게 제출하신 분들 사진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진짜 중국어 잘하는 거 같은데.